원창목 원주시장이 올해 12년 임기에 마침표를 찍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현안 사업 마무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시장은 신년을 맞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창목 원주시장은 올해 제1 역점 시책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비롯해 원주사랑카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관광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는 준비 역시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소금산 그랜드밸리 주 야간 코스 개통에 이어 관광지 조성 마지막 단계인 케이블카를 올해 안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중앙선 패선을 활용한 반도 근대지구 관광 열차를 상반기 준공하고 치악산 바람길 숲은 연말 완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체류형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에 주력하여 관광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원주시 전역에 미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 시장은 국비로 추진되는 대규모 현안 사업 마무리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주 원주 수도권 복선 철도가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관설동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는 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캠프롱 옛 미군기지 부지에 건립이 확정된 시립미술관은 내년 말, 국립전문과학관은 2024년 완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육군 일군수 지원 사령부는 내년 말까지, 원주교도소는 오는 2025년까지 이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촌댐도 내년 말까지 준공하고 실시 설계 중인 학성저류지 조성 사업도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어 기상 이변에 따른 홍수 등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시장은 그간의 성과를 다음 시정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혜입니다.